이 랜턴이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과열이 되어 있더군요. 이건 고이도 LED 랜턴입니다. 이 제품은 12개의 LED가 들어있는 1만 루멘급 헤루질 랜턴으로 정말 엄청 밝습니다. 저는 이 랜턴으로 모니터나 노트북 액정을 검사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랜턴을 액정에 밀착시키고 불을 켜보면 액정이 깨졌는지 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흰멍들이 보이죠? 이건 육안상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고의도 랜턴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액정 위쪽에 동전만한 파손이 숨겨져 있네요. 이 정도 파손된 것은 눈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잘 보이지만 어때요? 더 확실히 잘 보이죠? 이 노트북의 액정은 여기 2mm 정도 깨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점점 심하게 번지게 되어 반드시 액정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패널이라면 이렇게 랜턴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이물질 흔적 없이 투명하게 보여야 정상이죠. 저는 이번에 지인들과 밤낚시를 좀 해보겠다고 이 랜턴을 챙겨갔는데요. 낚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못 잡았고, 무거운 장비만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랜턴은 제가 소중히 아끼는 거라 특별히 제 가방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보통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경우 건전지가 한 개라도 없으면 동작을 안 하는 게 상식이라 리튬이온 배터리 4개 중한 개를 따로 빼서 이동했는데요. 어라? 그런데 이놈은 건전지 병렬 방식이라 배터리가 한 개만 들어있어도 불이 켜지네요. 고속버스에 타서 가방을 내려놓고 보니 가방 안쪽에서 뭔가 뜨끈뜨끈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으로 가방을 뒤져보니 이 랜턴이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과열이 되어 있더군요. 과열의 원인은 이 고의도 랜턴이 가방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전원 버튼이 눌러지는 바람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체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내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수습이 가능한지를 고민했고, 배터리가 폭발을 할 정도로 과열이 된 상황이 아니라 차분히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고,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은 이런 실제 상황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과열된 랜턴의 전원을 끄고 어느 정도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랜턴의 헤드 부분을 분리한 후 리튬이온 배터리가 식을 때까지 물 휴지를 바꿔가면서 열을 식혀 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안 사실인데 한번 과열된 18650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가 다시 내려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고의도 랜턴을 켜고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랜턴을 켬과 동시에 열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죠. 와, 저도 솔직히 이렇게 빨리 온도가 상승할 줄은 몰랐는데 거의 초단위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 있는 부분까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네요.
실험 시작 3분 만에 헤드 부분의 온도가 50도를 넘어 버렸습니다. 이 실험은 보시는 것처럼 오픈된 장소에서 진행했는데, 만약 밀폐된 가방 속이나 자동차 트렁크 같이 열이 빠지지 않는 공간이었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 할 듯 싶은 게, 만약 잘못해서 배터리가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너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 겁이 나네요.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안 사실은, 랜턴을 켜고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99%라는 겁니다. 제가 액정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씩 사용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장시간 고위도 랜턴을 켜놓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줄은 처음 알았네요. 중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든 한 번 폭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듯 싶네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동식 전자기기에는 거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캠핑을 가시거나 야간 낚시 같은 곳에 고위도 랜턴을 챙겨갈 때는 반드시 배터리를 따로 빼놓고 이동하시고, 장시간 한 번에 너무 오래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랜턴의 성능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다만 장시간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용도에 맞게 잘 쓰신다면 가격 대비 성능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